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성 시내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시골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인데요. 토지 정보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계략적인 정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대지, 창고용지, 전으로 구성된 전체 면적 2268제곱미터, 약 686평, 총 5필지의 토지에 주택 99.756제곱미터, 약 30평, 창고 198제곱미터, 약 60평과 각종 유실수를 심어놓은 전으로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하늘색 지붕의 창고와 채색 지붕의 주택 앞으로 유실수를 심어 놓은 밭이 보입니다. 주변 경관을 살펴보니 뒤편으로 낮은 산에 소나무가 울창합니다. 겨울인데도 푸르름이 선명하군요. 창고 뒤편으로 분묘한 기 보이지만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둘러보니 앞산 너머로 홍성 시내와 홍성역이 보입니다. 소개해드릴 집 주변으로 몇 채의 집들이 더 보이네요. 가구수 많지 않은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 평온한 마을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10분, 금마면 사무소, 초중고등학교와 홍성군청, 홍성역, 마트, 의료원 등 홍성 시내 모두 차량 10분 내 거리이며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는 차량 15분 내면 갈만합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에서 집으로 진입하는 길에 자갈을 깔아 놓았네요. 우측 밭에는 각종 유실수를 심어 놓았는데 새들이 자꾸 쪼아대서 그물로 보호막을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창고는 공간이 아주 널찍하네요. 천장 높이가 아주 높네요.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 옆에 선반을 달아 농기구와 물품 보관에 용이합니다. 전면과 분리되어 후면에 공간이 또 따로 있군요. 좀 더 아늑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멋진 당구대와 운동기구도 보이네요. 또 다른 공간에도 선반을 달아 각종 공구를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 옆으로는 커다란 냉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구대와 냉장 시설, 에어컨은 인계해 주신다고 합니다. 공간이 넓어 여러모로 규모 있게 쓸 수 있을 듯 합니다. 집 옆에도 자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입구에 장작이 쌓여 있네요. 집 내부에서 보여드릴 화목 아궁이에 사용하는 장작인 듯 합니다. 창고 내부는 석가래가 멋집니다. 이곳도 제법 공간이 넓습니다. 전면 마당은 전부 자갈을 깔아 관리가 수월합니다. 집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는 시골집인데요. 규모 있게 나무 틀을 짜서 문싸를 만들고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유리창을 설치해 전면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나중에 내부로 들어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측면은 벽과 지붕에서 연결된 빗물받이 홈통까지 꼼꼼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붕 처마의 석가래는 옛집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 또한 공간을 확장했네요. 역시 내부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란에도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시골 생활에 여러모로 유익한 공간들입니다.
집과 창고 사이에 있는 외부 상수도는 밭을 꾸리는 데 편리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집 내부로 들어갑니다. 전면 확장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석가래가 그대로 살아있는 처마를 내부로 들이니 개성 있는 공간이 되었네요. 기둥과 텐마루도 개성 있게 잘 살렸습니다. 집 내부는 목재를 이용해 멋진 공간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만나는 거실 천장은 원목으로 석발의 분위기를 살려 재해석했습니다. 방은 모두 유리 미닫이문을 설치했네요. 복도 끝 가족 욕실은 나무 문을 설치했습니다. 욕실 맞은편은 화목 아궁이가 있는 재래식 부엌입니다. 부엌과 나란히 연결된 두 개의 방을 데울 수 있다고 하는군요. 부엌 바로 옆의 방은 창은 한지를 바른 창살문이라 정겹습니다. 다락도 있네요. 붙박이장을 벽 안으로 설치해 공간 활용을 높였습니다. 바로 옆에 방도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흙집이래, 흙집. 흙집이에요, 흙집. 좋은 말로 황토집. 마지막 방을 지나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일자형 구조의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사용 열기구는 LPG를 사용합니다. 후면의 확장 공간과 연결된 문이 있군요. 일 안으로 드나드는데 편리한 구조입니다. 전면의 확장 공간과 달리 텐마루형으로 되어 있어 실내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반대편 끝에는 자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래요? 현관에서 마주 보이는 안방입니다. 내부에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있네요. 창은 모두 문살창에 한지를 바른 창입니다. 한지를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볕이 온화한 느낌을 주는 집입니다. 긴 시간 볕이 드는 남서양에 집 외부와 내부에 수납 공간도 많은 햇살 맛집, 공간 맛집입니다. 본 건물의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268제곱미터, 약 686평, 총 5필지의 토지에 대지 총 3필지, 1265제곱미터, 약 382.7평, 창고용지 1필지, 322제곱미터, 약 97.4평, 전 1필지, 681제곱미터, 약 20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대추 등 각종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주택은 전체 4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거실과 주방, 재래식 부엌에 앞뒤로 널찍한 확장 공간이 있습니다. 주택은 2002년 사용 승인한 목조주택이며 창고는 2011년 보존 등기한 경량철골조 농업용 창고입니다. 전면 250m 정도에 규모 크지 않은 축사 있으나 큰 영향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쓰임새 있게 리모델링 되어 있고 공간 구성이 좋습니다. 화면으로 제대로 담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집입니다. 제대로 된 매력을 살면서 느끼고 싶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